네, 9월 뉴로어머니 빅큐트 분석 수면과 정서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뇌파 분석의 의의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 수면, 그다음에 정서 지능, 그다음에 뉴로 피드백과 수면과 정서의 관계 이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뇌파 분석의 의의는 상담자의 특정 행동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행동, 왜저 친구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뇌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제도 이제 어떤 학교 선생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그 위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설문지에 전부 다 거짓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위센터에서 할 일이 없답니다. 네. 하지만 뇌파는 속일 수가 없죠. 상담자나 고객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제공해서 상담자나 고객의 뇌에서 일어나고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뇌와 몸을 개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삶이란 먼저 뇌부터 달라져야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의지력. 이것 또한 뇌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 아니면 내가 뭘 먹을까? 이런 것도 전부 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기능 분석 상담을 통해서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몸, 그다음에 삶의 질도 변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표는 뇌파를 한 장으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일기 과정 했을 때 그때 들으셨던 분이 한 장으로 뇌파를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뇌파의 정의. 뇌파는 수면 뇌파와 기본 상태 뇌파, 수면 뇌파는 델타파와 세타파, 기본 상태 뇌파는 알파, SMR, 저베타. 그다음 스트레스 받을 때 고베타. 이렇게 머릿속에 이 구조가 딱 떠오르게 되죠. 그랬을 때 델타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 이런 뇌파를 보고 정상, 의심, 손상. 그다음에 세타파는 어떤 상태인지, 뭐 꿈꿀 때, 명상, 유아기, 노령기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파파, 예, 주파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건강한 사람의 뇌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기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델타파는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어떤 몸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델타파가 심해지면 어떤 손상이 오는지, 예, 또 잠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다음 세타파는 아이와 어른. 네, 세타파가 이렇게 높게 나올 때, 알파파보다 높게 나올 때 아이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른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알파파가 안 나오면, 알파파가 너무 세면, 좌측이 강하면, 우측이 강하면, SNL파는 세타와 비교했을 때 인지 능력 비교하게 되는 거고요. 저베타파는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좌우, 좌측이 세면, 우측이 세면, 고베타파,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표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뇌파 별거 없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마파까지 하면 총 7개밖에 안 되는 거죠. 한 장에 정리해서 전부 다 BQ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 또 이제 다음 주에 마치게 되는데요. 마치게 되면 여러분도 요표 하나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뇌과에서 2급 과정도 하고 있는데, 전부 이 표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것이 저의 목표. 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뇌파 분석을 할까? 한번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뭐 구조입니다. 뇌파 분석 구조. 일단 측정을 하죠. 5분간 옆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다음 이제 결과가 나오고 전송하기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고객분은 기억력 뉴로피드백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시키십시오, 여러분. 4분이나 6분 정도 체험을 시키고요. 그다음 기억력 훈련 방법을 알려주셔야 하고, 그다음 기억력 훈련이 끝나면 기억력 훈련 후 3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꼭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치매가 10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국내. 근데 65세 그 어르신들 10명 중에 4명이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기억력 문제만 하더라도 10명 중에 5명은 인지 장애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력. 즉, 기억력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꼭 여기서 하실 말씀이 기억력 올리는 병원도 없고 기억력 올리는 의사도 없다. 꼭 기억력 훈련해서 3개월 뒤에 정상 기억력으로 되돌아오라.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측정을 한 다음에 결과 도출 후에 바로 뇌파 분석하지 않고요. 고객분들한테는 기억력, 행성 기억력 체험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분석 스토리 짜기 있어요. BQ 분석을 이제 들어갑니다. 언제 들어가냐면 이분이 기억력 훈련할 때 여러분들은 BQ를 이제 결과를 딱 보고요. 고객의 기존 정보와 요 BQ를 한번 맞춰보고 이분에 맞춘 스토리를 짭니다. 개인 맞춤형 스토리라는 것은 이분을 내가 기초율동,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이렇게 쫙 보면서 어떻게 내가 이분과 상담을 할 건지 구체적인 스토리를 짜라는 거죠. 그다음 AI를 통해서 고객 맞춤형 분석지를 만듭니다. 특이점에 대한 분석 설명 필요시. 잘 모르는 항목. 내가 자원의 일관성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자원의 일관성이 잘안될때 뇌와 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해서 위튼이나 챗 GPT에 쓰면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답해줍니다. 그를 복사해서 다시 PPT나 여러분 워드 파일에 한글 파일 만드셔가지고 고객 맞춤형 뇌파 분석지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좀 여유 있게 상담의 질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서비스 제공해서 분석지를 제공 지금 만드신 거. 분석지를 드리는 거죠. 총 분석지가 몇 개가 있냐면은 지금 저희가 한 장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13장짜리 고객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요 만든 거 특이점이라든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항목에 대해서 요 분석지 만든 거를 플러스 시킵니다. 그러면 총한 20장에서 한 30장 정도까지 분석지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이 기억력 해보시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105만 명이 치매고요. 65세 이상 40%가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여러분. 네.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개월 한달 정도 무료로 한 달이든 뭐 2주든 3주든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105만. 네, 65세 40%가 지금 치매, 경도인지 장애. 이거 외에 뭐 뇌졸중, 파킨슨으로 가면 아, 네. 그냥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뇌질환들이 해서 저희는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치매 안 걸리게 하고 뉴로피드백을 또 홍보도 할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분만 말고 주변에 뭐 가족이나 뭐 친구분들이나 손자나 뇌파 지정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본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현재 치매가 105만 명이고요. 경도인지장애가 노인의 40%입니다. 그다음 불면증.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불면증이고요. 경계선 진행화가 전국의 경계선 이렇게 노인 진행에서 80만 명. 현재 우리 학생 수가 지금 590만 명인데 80만 명이 경계선 진행화입니다. IQ 70에서 85 사이인데 이분들이 전부 결혼도 못하고요. 취직도 못하고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울증 100만 명, 여기에 70%가 자살을 생각했던 경험들이 다 있고요. 양극성 장애 50만 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많은데 그 중에 한번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데이트 폭력, 남녀 싸우다가 데이트하다가 싸우는 건수가 몇 건이냐? 2020년에 4만 9,225건에서 작년에 7만 1,150건. 거의 뭐 57%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641건. 641건의 신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641건. 뭐 전쟁터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뇌가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뇌 건강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뇌 건강이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단 수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네, 한달 정도 체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한국 분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들에게 좀 피해 갈까봐 솔직하게 얘기 다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추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해결해야지라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참고 견뎌내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가장 우울한 나라 됐고요. 대한민국이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고, 자살이 1등인 나라가 됐고, 현재 어르신들 이렇게 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사셨다가, 노인 분들의 50%가 치매 경도 인지 장애가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하나톡스 뉴로하모니 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해봤지 않습니까? 치매도 고쳐봤고 경도 인지 장애, 불면증, 정서장애가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자신 있게 더 많이 분석하시고 많이 체험도 해드리고 많이 판매도 해드리고 예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제품 99만 원도 있고, 149만 원도 있는데, 치매 한명 걸리면, 우울증 걸리면 이게 돈입니까? 그쵸? 얘기하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얼마예요 하면, 돈이 중요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중요하지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수면 상태 분석하겠습니다. 수면입니다. 수면 플러스 뇌 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과 뇌 피로도 수면이나 졸음의 정도, 수면과 졸음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값이기 때문에 뇌 피로도도 같이 들어갑니다. 개안과 폐안의 변화에 따른 알파 소실률 정도를 나타내는데 개안일 때는 알파파가 증가하고 폐안일 때는 아니 잘못 얘기했네요. 개안일 때는 알파파가 조금밖에 없고 예, 감소하고 폐안일 때는 이렇게 안정이 되니까, 눈을 감으니까 안정이 되죠. 그래서 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있으면은 정상, 왼쪽에 있으면은 피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파 소실률 값이 음의 값이면 수면 상태가 안 좋았거나 현재 졸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면 상태, 두 번째, 뇌 피로도. 꼭두 가지를 얘기하십시오. 양의 값이면 반대로 수면 상태가 정상이거나 현재 정신이 맑은 상태. 이것도 맞습니다. 수면 상태가 좋거나 현재 정신이 맑은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좌뇌는 이쪽에 있고 우뇌는 이쪽에 있으면 나쁜 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플로킹. 예, 알파 감쇄라고도 합니다. 알파파. 눈을 감았을 때, 눈을 떴을 때. 감으면 알파파가 증가하고 눈을 뜨면은 이렇게 알파파가 감쇄됩니다.
알파파 블로킹이라는 것은 개환 상태로 바뀌면 알파파의 현저한 감소나 소실, 네, 알파파가 줄어드는 것을 알파파 블로킹이라 합니다. 빛이 들어오거나 심리적 불안 상태에 간단 생각이나 계산, 피부 자극이 들어와도 감소하고 베타파가 대체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뇌파 측정할 때는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셔야 합니다. 알파파 블로킹이 정상이면 뇌가 맑은 상태고요. 수면이 충분한 상태, 정상적으로 깨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역 알파파 블로킹,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비정상이고 졸립고 수면 상태가 안 좋은 상태고 뇌 피로도가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파 블로킹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A일까요? 예, B일까요? 네, A가 됩니다. 이게 알파파가 나왔습니다. 기초율동이 싹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떴을 때는 알파파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니까 알파파가 이렇게 쫙 증가했습니다. 다시 눈을 뜨니까 요 하얗게 뜨는 이런 알파파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파 블로킹이 잘돼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수면이 정상이고 뇌도 맑다. 이 친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알파파가 눈을 감았음에도 알파파가 뜨지 않고. 그래서 역 알파파 블로킹이다. 피곤하고 잠이 잘못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볼수 있냐면 브레인맵에서 이 알파파하고 이 알파파를 보게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고 눈을 떴을 때입니다. 근데 눈을 감으면 알파파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1.17, 1.45. 눈을 떴을 때는 1.7, 1.80. 오히려 마이너스, 줄어든 거죠. 이것을 역 알파파 블로킹. 그래서 수면 상태가 안 좋다, 피곤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면뇌파입니다. 네, 불면증. 네, 불면증은 뇌파 이상이 원인이다. 이렇게 MBC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불면증의 환자들이 수면증에 나타나는 뇌파 특성은 수면 중에 SMR파와 저베타가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수면 중에는 델타, 세타 이런 뇌파가 나와야죠. 근데 이런 뇌파가 나오면 잘못 자는 거죠. 불면장애 환자들의 잠자기 전, 일어난 후에 뇌파를 측정한 결과, 불면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베타, 감마파, 아주 빠른 뇌파들이죠. 당연히 이런 빠른 뇌파가, 활성화된 뇌파가 많이 나오면, 잠자기 전에 활성화된 뇌파가 나오면 불면증이죠. 그래서 이런 빠른 뇌파의 출현은 두뇌가 각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정상인의 경우 수면 직전과 기상 직후에 느림파가 주로 나타난다면서 대비된다. 그래서 정상은 잠잘 때 일어나서는 느린 뇌파가 주로 나타나는데 불면증은 빠른 뇌파들이 많이 나온다. 아주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뇌파는 베타파. 훈련 후 알파파가 안정된 상태의 뇌파가 활성화되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 현상입니다. 수면 부족 현상 10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예, 당뇨병에 걸리기 쉽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신체가 혈당을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당뇨병 위험을 높인다.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성인들은 7,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5배가 높다. 심각한데, 제가 이따 하나 영상을 또 하나 올릴 건데, 당뇨병이 어르신들이 10명 중에 1.5명이랍니다. 근데 경도인지 장애는요, 10명 중에 4명이랍니다. 지금 당뇨병이 더 심각한 게 아니라, 경도인지 장애, 여기에서 80%가 치매로 간답니다. 다 치매로 가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심각한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뇨로하몬입니다. 그 다음, 살이 찐다. 당연히 이제
수면 부족이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장기간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 위험, 당뇨, 고혈압, 심장병 같은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 또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먹게 되더라고요. 극심한 피로감, 그러니까 두통, 어지러움, 근육통 나오게 되고, 짜증나고 우울해지고,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다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브레인포그라고 하고요. 그다음 심장병 위험이 증가한다. 혈압이 높아지네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사고 위험 커지고, 피로하니까 주의력 집중이 떨어지겠죠. 성욕이 떨어진다. 피곤한데 뭐 그렇죠. 또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부나 음식, 피부도 잠을 잘 자야 피부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델타파가 잠잘 때 나와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당연히 요 수면 중에 일어나는 그 피부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 조기 노화, 다크서클, 주름이 생기게 된다. 푹 자야죠. 잠자면 미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화장품보다도 충분한 수면이 좋은 노화 방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 화장품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원래 이제 생긴 게 외부의 자극을 막으려고 피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화장품은 이게 외부 자극인데 어떻게든 들어가기 위해서 뭐 나노 화장품 뭐 이렇게 뭐 진피까지 들어가는 화장품 이렇게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수면은 그냥 세포를 재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부 세포 재생.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그러니까 수면이 최고의 노화 방지 방법이죠. 오염과 독소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피부 건강 회복, 인체 노후 호르몬 조절에 부스럼 예방이 수면 푹 자면 가능한데, 부족 시뇌 기능이 저하되면서 당도 높은 음식, 식욕 호르몬이 증가하고 높은 칼로리 섭취하게 되고 피부 노화 촉진되고 다크서클, 비만, 커피 마시게 되고 와인 마시게 되고 술 마시게 되고 음식 조절에 실패 확률이 크다. 음식 조절하는 것도 이제 전두엽에서 하는데, 인지 능력이 잠을 못 자면 이제 떨어지겠죠. 살도 찐다. 수면 뇌파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A 친구, 기준으로 봤을 때 좌뇌 우뇌가 이쪽 플라스토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면 상태 양호하고 맑은 정신 상태다. 이 친구 마이너스 26, 23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수면 상태 질이 안 좋고, 2번 뇌가 피로하다. 아주 쉽죠.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점수가 좋으니까 이쪽에 있고, 여기 점수 나쁘니까 종합점수 26이 있네요. 이렇게 회색 공간에 있으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르피뎀을 이용한 불면장애 치료 보겠습니다. 덕성여대인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뉴로피드백 치료는 임산부, 장기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 환자, 노년층의 특수한 환자군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 방법이다. 임산부도 드셔도 되고, 드신다는 게 아니라, 임산부도 뉴로피드백 해도 되고, 다른 약을 드시는 분도 해도 되고, 내성이 생긴 분도 되고, 다 된다는 거죠. 뉴로피드백 치료 효과성은 환자의 불면장애 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질환과의 공존이에 대한 위험성도 감소시킨다. 다른 질환이 있어도 하시면 되죠. 본 연구는 10회 후 불면장애 증상의 개선을 확인했고, 10번 만에 확인했고, 불면장애 증상의 빠른 경감 효과는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치료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환자들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0번 정도 하면 빠르죠. 그다음에 약도 필요가 없어서 부작용도 없죠. 그래서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유료 피드백은 윤리적이다. 그 다음 정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의 뜻 보겠습니다. 정서란 말의 뜻은 기분, 감정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틴어에서 이제 움직이다, 움직여 나아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생리적, 신체적, 표현적, 인지적, 인성적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개인이 외부 자극을 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체 생리적 반응 상태. 신체 생리적 반응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긍정적 정서가 있고, 뭐 부정. 일단 긍정, 부정이 떠오르겠죠. 긍정, 부정. 그죠? 예, 또 반응이니까 반응의 상태입니다. 좋아, 안 좋아. 보통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생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건을 지각해서 생긴 신체 변화, 혈압, 맥박수, 호흡 변화에 대한 느낌, 아주 뭐 긍정적이거나 주로 이제 불쾌하거나 쾌하거나 불쾌가 이제 부정이고 쾌가 긍정이겠죠. 주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씩 이제 또 나눠지죠. 네,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얼굴이 16가지의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지능적 관점 보겠습니다. 지능은 하나의 감정과 그에 따르는 뚜렷한 사고, 사고까지 나옵니다. 사고가 뭡니까, 여러분?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정서로 본다는 거죠. EQ. 그래서 이제 정서 지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정서 지능. 좀 이따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 있을 때는 정서를 어떤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개인의 성향 또는 기질로 정의하게 됩니다. 아주 폭이 넓네요. 그래서 정서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정서의 기능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을 통합하고 개인의 유기체적 욕구를 환경적 욕구에 조화시켜서 정서 표현을 통한 사회적인 의사소통 기능을 강조한다. 그래서 정서의 기능은 개인적인 저희 심리적 기능을 욕구를 환경에 맞춰서 결국 사회적 의사소통 으로 가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정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정적 정서가 더 문제가 있다. 네. 이런 내용을 하게 됩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상 읽진 않겠습니다. 네. 그냥 정서의 기능은 사회적 의사소통 기능. 그다음에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로 나눌 수가 있다. 네, 마지막에 또 이런 사회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끝납니다. 긍정정서와 부정정서 나오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긍정적 정서가 높고 부정적 정서가 낮을 때에 어떤 적응적 행동 특성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높고 긍정적 정서가 나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정서의 기능이 의사소통 기능 아닙니까? 의사소통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 조절의 중심성이 강조된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뇌의 문제를 우리가 사회 문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인지일까? 정서일까?
저는 이렇게 둘다 같이 봐야 한다고 하지만, 인지가 만약에 정상이고, 정서가 정상일 경우, 아니, 처음부터 인지에 문제 있던 분이 있고, 정서에 문제 있던 분은 문제가 없겠으나, 이 인지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노인층에서 이제 생기게 되지만, 이 정서, 아까 데이터 폭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루 640일 건? 네. 그 다음에 수많은 사회 문제들, 이쪽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서 조절의 중심성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를 우리가 뇌파 BQ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정서 연구 이렇게 했는데, 뇌에서 정서를 어떤 곳에서 정서와 많이 관련이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정서의 뇌신경마비로에 대한 초기 연구는 변연계와 같은 특수한 단일 개념으로 봤지만, 뇌의 여러 부위가 관여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지금 BQ 분석하는 거지, 뇌 구조까지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딱세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두엽이고요. 당연히 얘가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 그 다음, 변연계고요. 변연계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편도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변연계, 뇌간 주변부에 위치하며 감정뇌라고 불립니다. 본능적인 감정에 관여하게 되고요. 얘가 이제 감정이고,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두엽이 되겠습니다. 변연계에서 발화된 감정을 조절해서 보다 이성적이고 절제된 감정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대뇌피질의 전두엽 되겠습니다. 얘가 흥분하면, 얘를 조절해주는 것이 전두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연계는 정서의 체험, 본능적 감정 표현에 관여하고, 구조적으로 뇌간의 상부와 뇌량의 주변에 해당하는 데 대뇌피질 아래에 위치합니다. 편도체가 있습니다. 네, 편도체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약간 변연기 바로 밑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데, 주로 이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행동장애, 불안, 공포,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게 됩니다. 이쪽 편도체가 하는 일 한번 보겠습니다. 대뇌피질처럼 모든 감각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대뇌피질보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고, 뇌의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온 정보를 받아 정서와 관련된 기억을 학습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서대를 잘 통제하지 못할 경우, 정서원에 우리는 그냥 변연계, 편도체 두 가지만 일단 알고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1급 강의 들으시거나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변연계, 편도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정서뇌를 잘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통제는 누가 한다고요? 전두엽이 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심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서 보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 좌우뇌. 이게 좌우뇌가 같이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됐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좌측만 가면은 좌측 뇌만 기능이 알파파, 이 정서 알파파가 강한 거고, 우측만 가면 또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좌뇌와 우뇌의 알파파가 우세 정도를 나타내는데 5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다. 그렇죠? 요 5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이고, 좌뇌의 우세율이 우뇌보다 높으면 우울할 수 있다. 이렇게 좌뇌가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한쪽에 치우쳐지면 우울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점수는 40에서 60요 사이에 있으면 안정이고, 60이 넘으면 이쪽이면 우울.
42하면 명랑인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조을 의심이 됩니다. 같이 뭐 주파수라 세기라든가 일관성, 뇌 균형, 좌우 밸런스와 같이 보시면 더욱더 정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 알파파 뭐 보겠습니다. 뇌가 안정된 사람들은 좌뇌 우뇌가 알파파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아주 안정됐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훌륭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렇게 1, 2처럼 좌우가 깨지면 뭐의 문제가 생긴다? 감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좌뇌 알파파가 우세하면 약간 이제 부정, 내성,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우뇌가 강하면 긍정, 외향, 성격이 밝은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저 우뇌가 이렇게 좀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무 이콽으로 가면 종합점수도 5점밖에 안 나오는데 아 이게 조울증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는 우뇌와 좌뇌의 강한 알파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조증과 우울증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조증이 해서 이렇게만 나왔다. 이거는 지금 우울한 거고요. 이건 지금 예, 명랑이 너무 지나친 상태입니다. 조증. 그래서 의심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좌뇌 우뇌에 발생하는 알파파의 균형을 잡아주면 우울증과 조울증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면 다들 효과를 보시고 계십니다. 우울증 좌측 이렇게 세고 우측이 뇌파세기가 약하죠. 훈련을 한 3개월 했을 때 우울증이 해소되고 정서가 안정된 뇌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울증이 좌측 전두엽 손상이 됐을 수도 있고 좌측 전두엽에서 알파파가 너무 셀 때도 우울증입니다. 뭐 물어보셔야 돼요. 우울하고 슬프고 의욕 저하, 공허, 무가치, 죄책감, 짜증 이런 게 2주 이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 우울 장애는 이제 1년, 2년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여자분들 월경 전 불쾌장애 할 때도 이게 우울증 뇌파가 나올 수도 있고 더 힘든 것은 이제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 장애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 분노 이런 게 나올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러다 이제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주의 집중도 안 되고 그렇죠? 인지력도 떨어지게 되고. 지각이나 판단도 내 마음대로 하게 돼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압도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자살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고요. 자살자의 75%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4명 중에 1명은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파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무조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을 안 들면 제3자, 부모님이든 친구든 데리고 온 사람에게 얘 우울증이다. 그리고 우울증은 뭐다? 자살자의 75%가 우울증 환자고 우울증 환자의 4분의 1은 자살 시도한다. 얘기하셔야 돼요. 특히 우울증.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본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정서뇌 했을 때 변연계하고 편도체라고 봤죠. 자,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연결관계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정상인은 자살 생각 없는 우울증 환자, 이게 4분의 3이고 자살 생각 있는 우울증 환자, 이게 이제 4분의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우울증 환자가 이제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25만 명. 25만 명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얘기죠?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전두엽과 변연계의 관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데, 자살 생각이 있는 우울증 환자는 이렇게 신경망이 엷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GABA 같은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그렇게 잘 전두엽이 판단해서 이쪽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가야 하는데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압도당할 때 그냥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네, 우울증 논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파라톡스 뉴로하모니로 한 우울증 논문이에요. 뇌졸중 환자의 우울감, 여대생들의 우울감, 우울증 치료 효과 연구, 우울장애 기능 회복 및 생체 지표에 미치는 영향, 뉴로 피드백이 우울 불안장애 중심으로 성인 정신과 환자에서 뉴로 피드백 치료, 우울증 진단 및 비대칭 개선 소프트웨어, 청소년의 스마트 중독 및 우울,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 관계에서 뇌파 관련해서 저희가 이렇게 낸 논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 환자분들 있으시면 꼭 논문도 주시고 저희 사례도 많으니까 많이 보내주셔서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조울증입니다.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데요. 1형과 2형이 있습니다. 1형은 조증과 우울증으로 기분 변동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증의 경우 말이 많아지거나 빨라지고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산만해지고 과도한 자신감, 수면의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의 그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증. 그다음에 우울증의 경우 식욕 변화, 수면 문제, 피로감, 집중력 저하, 결정력 부족, 죽음에 대한 생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증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양극성 장애 2형은 비슷하지만 조증이 과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의 뇌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2D 스펙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좌뇌와 우뇌, 뇌파 봤을 때 이렇게 우뇌가 좌뇌보다 세면은 의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증 의심입니다. 일단 서울대병원하고 이제 삼성병원, 용인, 뭐 효자, 경기 도립병원, 세종대에서 뇌파의 동시성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신호의 유사성을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정량한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신경 집단 간의 동조화 정도를 의미하는데 대뇌, 피질 간의 연결성 이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병태 생리 연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유용한 접근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양극성 장애에서의 뇌파 동시성 비교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는 어디에 문제가 있냐면 뇌파의 동시성. 뭐 동시에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동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성. 3점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2D 스펙트럼과 우리 좌우 연결을 딱 보면 이분이 우울증인지, 아, 여기 좌우 연결, 여기에 플러스 정서. 그 다음 또 밑에 이제 뇌균형.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시면은 조울증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 또한 브레인맵에서도 이렇게 좌우뇌가 완전히 깨졌을 경우 색깔이 전부 다 달라요. 세기가. 이럴 경우에도 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알파파에서 2.69, 4.76인데 좌측이 강합니까? 우측이 강합니까? 우측이 강하죠. 그러면은 조증을 의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논문에서 우측 반구의 와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좌측 측두엽에서의 진폭 감소. 그쵸? 좌측 측두엽, 좌측 알파파, 이쪽 감소. 여기 4.76 나오는데. 네. 그 다음, 우측 뇌파의 동시성 감소. 결국은 좌우뇌 균형이 깨지면 네, 이렇게 조증이,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서 조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양극성 장애 뇌파 연구 사례. 네, 이건, 우리 뉴로하모니 원으로, 유선으로 측정한 겁니다. 우뇌, 좌뇌. 이렇게 뇌파 세기가 다르고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그 논문인데요. 뇌 부위 간의 연결성 문제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증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뇌 부위 간의 연결성 문제라든가 동시성, 좌측 뇌파의 감소, 우측 뇌파의 와해, 이런 여기 있는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정서 뇌 쓸때 우리가 변연계하고 또 하나 편도체가 있었습니다. 편도체. 편도체, 감정을 느끼는 조절하는 부위였는데 어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뇌 섬엽, 고통으로 들어가는 신경망이 잘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트라우마,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뇌파 훈련을 해서 뇌파 훈련하게 되면 이제 인지 능력, 전두엽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과 편도체 간의 신경망을 잘 연결시키려면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 피드백은 신경망을 발달시키고 또 신경망을 선택할 수 있다. 베셀반 데호클 그 교수가 하신 얘기예요. 뇌의 회로를 바꾸면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회로를 전두엽과 연결시키는 회로로 바꾸어 버리면 될 일입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요 연결되는데 전두엽과 연결시키는. 멋지죠? 이게 바로 뉴로피드백의 효과고요. 뉴로피드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겁니다. 야, 뉴로피드백 하면 뭐가 좋아? 뇌 기능이 정상화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뇌 기능 정상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신경망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뇌의 구조가 변화가 돼. 뇌 구조가 변하는 거야. 엄청난 일인 거죠. 내가 원하는 뇌를 만드는 거예요. 뇌 성형.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정서 상담 요인이에요. 정서 상담 요인은 뭐, 그러니까 상담할 때 나이도 있고 기질도 있고 성별도 있지만 몇 가지 한번 특히 아이 들어왔을 때그 예만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지적 요인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정서 봤을 때이 아이들의 인지 점수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표현할 능력은 정서 발달 과정에서 정서와 인지가 같이 중요한데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게 이제 인지 보고 물론 나이 보시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보시고 그다음 BQ에서 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 내 부모와의 관계를 꼭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면 아이 정서 상태 좋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으면 아이 정서 상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은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에 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게 나타나고 이렇게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가 안정적인 분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 자녀의 정서 표현에 민감하고 수용적일 때 유아의 정서 이해 능력이나 정서 조절 능력이 높은 반면 거부나 강압적인 양육 행동을 했을 때는 정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서 문제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녀의 정서 표현에 긍정으로 반응하고 표현하면 아이도 아주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당연히 자녀도 부정적 정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동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며 부모로부터 타인에게 공감적으로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 정서에 대한 뭐 이런 뭐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BQ 상담할 때는 꼭 부모님을 꼭 뇌파, 부모님 뇌파도 한번 꼭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70, 80%는 측정해 봤을 때 부모님 대파하고 아이들 대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서적 발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지, 사회적 문제가 정서, 이렇게 되는데, 이쪽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다. 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바람직한 정서 조절 능력이 결핍한데 기인한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저희들이 이 아이들 정서 발달에 대해서 관심과 지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한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비수용적이고 비공감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얘네들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따돌림 문제, 그다음에 뭐 정서적인 우울 분노, 그다음에 학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하고요. 또한 아예 그냥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그래서 인지 상태랑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문화적 영향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이 상당히 독특하죠. 이분이 한국은 가장 유교적인 사회다. 내 생각엔 이곳이 바로 자살률이 높은 이유다. 무슨 얘기냐면 정서를 드러내놓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미국 부모보다 한국 부모들은 사회화 과정에서 정서 표현을 통제하는 경향이 높다. 참고 이겨내는 것이 더 많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뭐 트라우마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공감의 원인으로 보지 않고 실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울해하면 제 문제 있구나. 뭐 낙인 효과. 뭐가 문제 있어서 우울한 걸까? 그래서 얘 문제로 PTSD.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대응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공감하고 밖으로 드러내서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없고 다 숨긴다는 겁니다. 다 숨긴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안 스켈프에서 몇 퍼센트 도움을 청했나 했는데 국내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은 7%만 도움을 청했고요. 알코올 중독은 2%만 도움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거 밝히면 회사에서도 수용이 안 되죠. 자르죠. 그리고 학생들도 위센터나 이런 데 가서 저 우울해요, 뭐해요, 뭐해요, 뭐해 하면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서 야 하고 아이들하고 얘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냥 나는 올바르다 이쪽에다가 그냥 표시를 다 해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수치심 생기고 능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하고 열등감 생기고 가치 없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생기고 더 넓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갖고 자살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 1등이죠. 전 세계 1등. 일단 다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뇌파 한번 볼게요. 일단 우뇌와 좌뇌가 불일치합니다. 좌우뇌 감정이 깨졌다. 정서 보면 어때요? 요거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종합이 2점이에요. 그랬을 때 조증이 의심되고 뇌 균형도 아예 우측으로 들어가 있고 좌우 연결도 점수가 이제 이쪽이 있어야 정상인데 다 상관성도 떨어져 있고 일관성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정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조증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보겠습니다. 반대네요. 그렇죠? 이 친구는 좌측뇌가 더 셉니다. 정서 보겠습니다. 네, 좌측이 세죠. 알파파 좌측이 세면 무슨 증? 네, 우울감이 있다. 우울증 의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좌우 연결도 보니까 아예 연결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정서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좌측하고 우측하고. 네, 완전히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이 강한 뇌파, 좌측이 강한 뇌파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우측이 이렇게 높게 오다가 여기 한 16, 예, 저 이쪽 스트레스, 고베타파 부분에서는 예, 좌측 뇌파가 또 높아졌죠? 그렇죠? 하지만 스트레스 뇌파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예, 폐안일 때는 눈을 감으면 이 정도 아주 쫙 가라앉아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너무 높게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한번 볼까요? 예, 스트레스. 신체 스트레스는 아예 뭐 벽을 뚫고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10점이 밑으로 가야 하는데 16점에서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그다음 정서는 여러분 40, 6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 점수 체크해 보면 아, 8점 있죠. 조증. 이쪽에 있으면 제가 우울감, 이쪽에 있으면 명랑감이라고 했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우울증, 이쪽으로 가면 조증에서 야, 이 친구는 조증 의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좌우 연결 보니까 뇌균형도 우측으로 빠져 있고 좌우 상관 일관성도 점수가 7점 22점에서 완전히 점수가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도 심각하다. 또 브레인맵으로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죠? 예, 브레인맵으로 좌우 연결이 하나도 안 맞는 거볼수 있고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정서. 좌우뇌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렇죠? 잘돼 있고 여기 40점이 딱 걸려 있어요. 명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좌우 연결 뇌균형 볼게요. 뇌균형 아주 좋고요. 좌우 연결 상관성 일관성이 77, 91, 종합점수 84에서 완벽합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정서지능 보겠습니다. 정서지능은 이제 골만이라는 학자가 95년도에 얘기를 합니다. 네. 좌절 상황에서도 자신을 동기화하고 예, 업하고 충동을 통제하고 지연시키고 만족시킬 수 있고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에 인해 합리적인 사고를 억누르지 않게 하고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 그러니까 결국 뭐냐? 좌절 상황에서도 파이팅해서 잘 조절하고 몇 가지 개인적인 내용이었다면 이제 타인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는 능력. 그래서 제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효능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정서지능은 이걸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컨트롤할 수 있고 희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그 능력이 바로 정서지능이 되겠습니다. 정서지능은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동기화, 공감 능력, 대인 관계 기술. 이것도 여러분들이 BQ 상담할 때, 정서 상담할 때, 아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지랑 같이 보셔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좌우뇌 균형, 그 다음에 뇌 균형, 좌우 연결, 상관성, 일관성. 그 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이거 보시라고 했습니다. 또 정서 지능 보려면 자기 인식, 자기 조절. 이거 다 전부 다 BQ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자기 인식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평가. 메타 인지죠. 메타 인지. 그쵸? 그래서 인지에서 보는 거고요. 자기 조절. 조절 지수죠. 그죠? 조절 지수 보는 겁니다. 네. 공감 능력. 대인 관계 기술. 이거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좌우 연결입니다. 포용성.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예, 포용성과 창의성이죠. 이 포용성은
그야말로 뇌 신경망이 자원회가 잘 연결돼서 서로 컨트롤하고 조절하고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해하는 능력들이 좌우 연결이 잘돼 있을 때 포용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서지능 다섯 가지 모델과 비교 상담 적용, 자기인식. 아이들한테 아니면 뭐 일반 성인한테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자신의 삶, 특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인지할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이 돼야 합니다. 인지하고 기초 활동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 뇌파하고 이분이 상담자가 자기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서 조절.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아까 이런 친구들이죠. 조절. 잘 되고 있죠. 그죠? 자원의 균형이, 자원회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 친구들은 전부 조절 능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깨진 친구들. 다 깨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정서 조절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동기화입니다, 여러분. 동기화. 목표를 세워주고 할수 있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뉴로 피드백의 가장 중요한 점이랄까요? 모티베이션. 이거를 이제 이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두뇌 관리사,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을 때그 목표에 주의를 집중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신의 만족이나 충돌을 억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동기화하여 성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울증이다, 그 다음에 조증이다, 근데 분노 조절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난 정말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다행인데 모르고 있는 분도 있겠죠. 인식이 안 되는 분. 저희는 어떤 목표를 만들어주고 이걸 동기화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하고 저희 뉴로 피드백을 하는 모든 사업자분들도 이런 분들을 전부 동기화시켜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회 문제를 없애는 일이다.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이해, 대인관계는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이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그 다음에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을 끌어올리는 거에서 1번으로 해서부터 5번까지 쭉 가는 것이 사람 만드는 일이랍니다. 사람 만드는 일. 이거를 전부 BQ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승현이라는 친구 코넬대 1학년이고요. 심상호이라는 친구 브라운대 1학년이고 김경준이라는 친구가 하버드대입니다. EBS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세 학생은 모두 미국 명문대 학생인데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서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 당연한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할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행하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보다, 인지가 좋은 애들보다 정서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머리만 똑똑하다고 성공한다는 게 아니죠. 타인과의 관계, 타인 이해 능력, 리더십,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정서 지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뇌파를 보시면서 정서, 뇌균형, 좌우연결, 자기조절 이렇게 보시면서 인지하고 이 친구가 엄청난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불쌍하고 내가 도와줄 아이인지를 한눈에 볼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성공은 정서지능이 정서지능의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즉각적 충동을 잘 참아내고 좌절을 잘 이겨내요.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큰 만족이나 더큰 목표를 위해서 순간적인 충동을 참아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개인의 목표를 고려하고 그 요구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살면서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 감정이든 오든 결국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요구와 목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 조절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와 목표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능력. 이게 바로 정서 지능이 되겠습니다. 정서 지능과 뇌파. 첫 번째, 자기 조절 지수.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뇌균형. 이렇게 맞아야 하고요. 좌우 연결도 이렇게 좋아야 합니다. 좌우 연결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감 능력, 포용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감 능력과 포용성. 또한 창의성. 다 좌우연결해서 나옵니다. 자기조절. 이렇게 25점, 28점, 28점 나와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친구의 뇌파입니다. 그다음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죠. 정서지능은 두 가지인데 조절과 효능감이다 얘기했습니다. 조절과 효능감.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고 나는 할수 있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할수 있다는 믿음,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절 다 저희 파나토스 느로하모니로 한 겁니다. 자기조절, 자기조절, 분노 및 자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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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 엄청난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조절, 키도 큰 것도 자기조절. 네.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자기조절 아니겠습니까? 뉴로피드백의 제가 효과를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일단 신경망 발달은 구조적인 측면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남을, 내가 어떤 대상과의 어떤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절 능력이 생기고요. 이 조절 능력에 대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존중감이 생깁니다. 존중감. 자아 존중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타인도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타인 존중감도 생겨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가 효능감으로 갑니다. 자아 효능감.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 또는 기대감이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자기 효능감. 나를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서지능. 정서지능을 끌어올려서 자기 효능감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뉴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요 여섯 가지 논문도 바로 파라톡스 뉴로하모니 논문을 했습니다. 파라톡스 뉴로하모니를 했고요. 자기조절 훈련에 따른 아동의 뇌 지수와 자기 효능감 변화. 자기조절 훈련을 통한 자기 효능감 향상 연구. 고등학생, 가장 중요한 게 고등학생이 나 인생에서 모든 걸할수 있겠다는 효능감이죠. 뉴로피드백 훈련했을 때 고등학생의 뇌가 어떻게 변하고 자기 효능감이 얼마나 좋아지는지에 대한 연구. 이거 아주 엄청난 논문입니다. 그 다음, 외상성 뇌 손상 환자의 인지 기능과 자기 효능감. 그 다음,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누르피덱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논문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난할수 있다. 금메달 딸수 있다. 나는 뭐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병을 나을 수 있다. 나는 100억을 벌수 있다. 네. 파라톡스 뉴로하모니 훈련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들 효능감 많이 끌어올리시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다 성공하고 좋은 주변들과의 관계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 남았네요. 예, 여기까지만 보고 읽겠습니다. 정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였고요. 정서 지능은 타인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여기에 하나 더 있었죠? 효능감. 자아 효능감. 그래서 뭐가 바뀐다? 정서 지능은 인생을 바꾼다. 여기에 뉴로피드백은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집중력, 자기 인식이 증대되고 사회적인 기술과 공감 능력이 향상돼서 정서 지능을 끌어올려서 효능감을 끌어올리고 다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